예, 안녕하세요. 오늘 황칠 대부님하고 미선나무 박사님을 함께 모셨습니다. 오늘 네. 그 황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2023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황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세계 황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황칠 대부 이근식입니다. 황칠은 우리 국내 유일수종이면서 세계 유일수종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황칠로 인한 식품의 정직화, 두 번째는 토종 자원화, 세 번째는 저변화 세계화, 즉 월드 덴드로 파낙스 페스티벌, 황칠 축제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황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오늘 이렇게 몇 마디 올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고향의 대산인데 미선나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님이면서 우리가 존경하신 나무 박사님이십니다. 하늘이 주신 선물 중에는 인삼도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황칠도 있고 즉 서남의 안을 중심하고 제주도 등지에서 황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원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이 중부지방에는 천연기념물인 세계적인 보호종인 미선나무 천연기념물로다가 남북한이 공이 천연기념물로다가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보물스러운 황칠, 미선나무, 자연을 준 데 대해서 자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이 서민적인 제품이 막걸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막걸리를 정직화를 하게 되면은 많은 세계 만방에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황칠 대부 막걸리를 진짜 잘 먹여서 우리 국민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한 황칠을 알리는데 일조로 하지 않을까 해서 황칠 대부 막걸리를 만들어서 효자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그래, 예. 이근식 회장 하여튼 말에 좋은 그 제품 가지고 대성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황칠 대부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. 약입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황칠 대부 막걸리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정직한 막걸리가 될 것입니다. 더불어 2023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한국관 3층에서 일주일 동안 황칠 세계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 이리 와보세요, 이제. 자, 여러분 전부 다 이리 와보세요. 황칠 대부 막걸리! 황칠 대부 막걸리!